봄철 농기계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운기 사고가 전체 60%에 이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입니다. 손이 끼인 남성이 꼼짝도 못합니다. 농기계가 돌아가면 팔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철망을 자르고 곳곳을 뜯어내고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구조됩니다. 아니 반대로 돌아가는데 왜 안 풀리나? 나왔습니다. 수로에 쓰러진 경운기 아래 경운기를 세워보려던 농부의 오른팔도 함께 끼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람이 없는 농로다 보니 30분 넘게 신고도 못하고 깔려 있었습니다. 일단 깔린 지는 30분 이상 추정이 되었고 주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외부 출혈은 없었고 폐쇄성 골절로 의심이 된 상태였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봄철 이런 농기계 사고는 늘어납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경남의 농기계 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3, 4월부터 늘기 시작한 건수가 5, 6월에 들어 두 달 동안 가을 수확철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가운데는 경운기 사고가 가장 많은데 전체 60%를 차지해 다른 모든 농기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발생 시간대는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오후 시간대가 가장 많습니다. 농기계 작업 중 피곤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특히 음주 농기계를 조작하면 위험하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남 18개 시군 대부분이 농기계 보험까지 들어둔 상황. 시민 안전보험, 예, 농기계 사망의 경우 900만 원, 그 농기계 사고에 따른 후유장애는 1000만 원까지 시민들에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치고 나서의 보상보다 다치지 않기 위한 작업자의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